우럭이 정말 가까이 갔는데 쳐다보고 있어요. 보통 물고기가 거리를 안 주거든요. 좀 가까이 가려고 하면 멀리 도망가는데 여기는 우럭이 그렇게 사람 안 무서워 가까이서 본 것도 처음이고. 살아있는 느낌. 그 독도도 살아있고 독도 속에 바다도 살아있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물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섬이 우리나라 땅이라는 게 굉장히 좀 자랑스러웠어요.